네, 5월 25일 탑 글로벌 통합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샤론 오지마사 허미입니다. 네, 통합주의는 6개 언어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통역해 주실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캐나다의 데니엘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중국 대만의 고지영 국장님, 네, 반갑습니다. 고지연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라니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국의 사이본 투타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몽골의 타미르 사장님. 네, 감사합니다. 애터미의 모든 행사의 시작은 사원을 외치고 시작합니다. 힘차게 사원을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준비! 야! 시작!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섬긴다. 아자,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순서는 모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강동 탑 소속 김예나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탑에서 김민성 본부장님, 양호 본부장님, 그리고 김남희 국장님을 모시고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김예나입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교육회사에서 영어 선생님으로 일을 했는데요. 근데 막상 일을 하고 나니까 교육 환경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고, 또제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 때문에 퇴사를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퇴사를 하고 나서는 제가 이제 학교나 또 회사에서는 알려주지 않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가치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첫 번째는 부자들은 왜 부자로 사는지, 그 부자들의 마인드와 또 제가 회사가 아닌 저 자신을 브랜딩하는 방법, 또 마지막으로는 돈의 속성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뭐 제가 책이나 또 영상을 보면서 혼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와중에 저희 어머니이신 주영이 세일즈 마스터님께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고민을 먼저 하고 또 이제 답을 찾아가시는 분들과 함께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첫 번째 센터 미팅에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물론 처음에는 제가 다단계 회사라고 하는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마음이 크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하게 듣게 된 박한기 회장님의 강연을 통해서 조금씩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동안 퇴사하고 나서 읽었던 책과 강연을 통해서 먼저 접하고 또 공부했던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아주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애터미를 통해서 내일이 기다려지는 삶을 되찾고 싶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경영하지 않고 단순히 생각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당장 내일의 출근이 너무나 두렵고 또 다음 달 고지서가 너무나 무서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요. 저는 회장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잘 살고 또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그런 삶을 살 가치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애터미 사업을 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과 또 역경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 어려움을 저희 어머니와 또 스폰서, 파트너님들과 함께 헤쳐나갈 여정이자 여행으로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열심히 사업하면서 2022년 12월 전까지 오토세일즈 마스터에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야말로 제가 퇴사 후에 얻고자 했던 그세 가지 물음에 대한 가치를 줄수 있는, 그 답을 줄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또 봉사하면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사업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터미를 통해 원하시는 균형 잡힌 인생을 꼭 사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충주 탑 소속 박희정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쌍문동에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 박희정입니다. 저의 전 직업은 저희 남편과 자영업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회사 사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찾아보던 중 저의 직스폰이신 김희숙 팀장님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애터미 제품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애터미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요.
특수부 김희수 팀장님을 통해서 애터미 사업 회사를 알고 또 보상 플랜을 듣게 되면서 애터미 회사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박강결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인생 시나리오 동영상을 듣고 가슴이 뛰어서 며칠 동안 잠을 못 이룬 적도 있었습니다. 균형 잡힌 삶이란 이런 거구나. 다른 사람에게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며 공헌하는 삶.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런 걸 전달을 잘 할 수 있을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자들의 성공담 동영상을 시청해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열정을 갖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성공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꿈을 갖게 해주고 또 성공자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움과 공헌하는 삶을 사시는 모습을 보고 결심을 하고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첫 번째 저의 사업자이신 저희 큰 언니 박인수 사장님이 오수성 가게를 20년 동안 하셨어요. 근데 거기다가 샵인샵을 제가 차려드렸는데 거기서 생각보다 제품력이 워낙 뛰어나니까 제품이 잘 나가고 또 그쪽에서 또 사업자가 또 두 번째 사업자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제품력이 훌륭하지 않았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그리고 또 저희 언니가 또 워낙 또 인품 있게 잘 해주셔서 그쪽 분들이 언니가 한다 그러면 내가 구매해 줄게 이 정도로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좋은 인품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이렇게 애터미 좋은 제품들이 잘 나가고 또 사업자가 나오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꿈은 84세이신 저희 어머니가 아파트를 자기 명으로 갖고 싶다는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냥 무심코 흘려드렸는데 애터미라면 분명히 이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저희 어머니께 25평 아파트를 사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비를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어머니도 84세여서 조금 속력을 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애터미 사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멋진 성공을 위해서 이번에 9월 하반기에 팀장에 도전하고 내일 상반기에는 국장에 도전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스폰서와 파트너와 재심협력해서 꼭 성공하도록 이 꿈을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애터미 파이팅입니다. 네, 터미를 통해 부모님의 꿈도 꼭 이루시고요. 예, 원하시는 직급 꼭 달성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분당 탑수석 김병래 팀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화성에서 사업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김병래입니다. 저는 상위 스폰서는 변인성 총장님, 박영찬 본부장님, 그다음에 홍진용 국장님 산하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친구로부터 전달받았고요. 간접적으로 제품을 친구가 하니 쓰게 돼서 인연이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게 되었고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저의 전직은요, 화로 유통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3월까지 약한 12년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2년이 지났죠. 이제 코로나가 온 지 부페와 결혼식 같은 데 이제 납품을 했는데 그런 큰 모임들이 이제 사라지면서 본업에 대한 위기가 이제 찾아왔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애터미를 알아보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위기를 어떻게 견뎌냈을지 차마 생각조차 좀 들었구만 합니다. 애터미를 통해서요, 저는 이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경제적인 독립과 애터미에서 말하는 진정한 균형 잡힌 삶을 꼭 이룰 것입니다. 저희 그룹에 이제 다음 달에 직급 도전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진행하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팀 포지션들을 이제 메꾸려고 이제 찾으러 다니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레그에 달려 있던 분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의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고 이제 직급 계획을 이제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멀리 대전에 있는 이제 소비자께서 이제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더 기쁜 것은 저희 가족 안산에 계시는 저희 친누님께서 판매사 계획까지 같이 찾아내는 수확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터미 사업은 무조건 이제 되는 사업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을 이제 어떤 속도로 하냐에 따라서 그 시간은 이제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빠른 성공이 좋겠죠. 적극 참여하셔서 정상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화이팅이고요. 아무쪼록 이번 직급 도전에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경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 직급 도전에 꼭 성공하시라고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결단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란 탑소서 김정미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모란 탑 소속 지금 한상현 총장님을 센터장님으로 모시고 지원과 용인에서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애터미스완 김정미 PPO라고 합니다. 늘 제가 제품 강의할 때 재소개를 했는데 아주 오랜만에 결단 스피치를 하게 되니까요. 사실 100배, 1000배 더 많이 떨리는 것 같아요. 아주 오랜만에 뭔가를 결정하고 이 자리에서 도전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데요. 간단히 재소개를 드리면 저는 전직은 방송 작가였고요. 일을 하던 중에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고 신랑도 이제 망막폐쇄증이라는 병을 앓게 되면서 집안 식구들 많이 아프니까 건강기능식품을 좀 찾아다니던 중에 그때 저한테 해모임을 권해줬던 저희 지금 저랑 가장 열심히 옆에서 도와주고 계시는 이소민 팀장님을 만났고요. 이소민 팀장님의 소개로 윤상식 본부장님에게 지금 분당 탑센터 6층에서 사업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들으면서 느낀 거는 이건 손해날 게 하나도 없겠다.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정말 저한테 충격적인 멘트를 윤상식 본부장님이 한번 해주셨는데요. 저는 작가 일도 했고요. 출판사 강사 일도 하면서 나름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8년 정도 근무를 했던 직장에서 한 달에 한 800, 1000 이 정도 돈을 받고 있었는데 사실 제가 어머님과 신랑 병간호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한 푼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돈에 대한 것을 고민을 하고 있었던 참이었는데 본부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도 애터미를 8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달에 1,500, 2,000씩 들어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지금이 가장 가난할 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때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똑같은 8년을 해도 어떤 도구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나 나의 노후가 정말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본부장님과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었습니다. 석세스 세미나 바로 참석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저의 애터미가 시작이 되었고요. 스폰서님들 덕분에 무사히 세일즈 마스터를 달성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은 파트너 사장님들과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사장님들이 이제 팀장이 가셔야죠. 도전하셔야죠. 사실은 겁이 나서 맨날 머리 숨기고 몸통 숨기고 어디 도망갈 구멍만 찾고 있었는데요. 사장님들이 도전해야 된다고 막 저를 등을 떠미니까 진짜 내가 너무 부끄럽구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더 열심히 도전해야 되겠다라고 용기를 내서 이번에 6월 상반기에 팀장 직급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애터미는 저를 끌어주신 한상현 총장님, 윤상식 본부장님, 이상훈 허미애 국장님, 이소민 팀장님처럼 앞서가신 애터미 선배님들의 발길을 따라서 열심히 쫓아가면 되는데 이제 저에게 저의 발길을 쫓아오는 멋진 파트너 사장님들이 또 생기셨습니다. 이분들 모두 성공하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힘을 내서 6월 상반기에 꼭 팀장 달성해서 저희 임페리얼 팀 최고의 임페리얼이 되어서 모두 임페리얼 상한선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파트너 사장님들 손 꼭 잡고 가는 멋진 팀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성을 하고요. 꼭 달성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께 달성 스피치를 할 수 있는 또 영광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네 직급 도전, 팀장 직급 도전 꼭 달성하시고요. 승급 스피치 꼭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뉴핀을 달성하신 사장님들의 스피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당탑 소속 엔소 뉴 세일즈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엔소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중국말도 돼요. 네. 네. 大家好，我叫严少，是爱梦顶峰团队的营销经理。 네, 반갑습니다. 저는 엔서라고 합니다. 저는 분당탑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세일즈 마스터입니다. 我的指导老师是赵静喜高级营销经理、何琪高级营销经理和金美妍高级营销经理。 네, 저는 세 분의 스폰서님을 모시고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我的老家在河南洛阳，我来韩国已经13年了。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온 지 이미 1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现居住在京畿道富川，之前从事的是 LG 许花秀的化妆品销售工作。 아, 네, 에터미를 만나기 전에는 LG의 제품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년多前呢，通过赵静喜老师接触了爱多美的产品，但是那时候只是销售。 并没有真正的使用过. 2년 전에 저희 스폰서님을 통해서 애터미 화장품을 전달받았지만은 그때는 이제 팔기만 했지 제대로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네, 从去年8月份的时候呢，和赵老师有幸加入了爱梦顶峰团队，从那时候才开始真正的了解爱多美这个品牌。 네, 작년에 저희 스폰서님이 저를 정식으로 가입을 하면서 그때부터 애터미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那它的品质呢，令我打开了爱多美的大门。它的经营模式呢，又深深地吸引了我。 제품의 품질에 반했고 그리고 경영 방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它的企业文化呢，更是令我为之动容。 네, 기업 문화에 저는 완전히 반해버렸어요. 对，我们的企业就像我们的产品一样，越了解越喜欢。 네, 저희 애터미의 기업 문화는 알면 알수록 정말 이제 더 좋은 그런 이제 애터미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越了解呢，越坚定了我对这份事业的信心。 네, 알면 알수록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이 점점 커져갔어요. 然后，然而呢，就是再坚定的信念都是要转化成为行动的。 네, 그리고 나서 아무리 대단한 결단이어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부분도 알아버렸어요. 不然你的坚持一点意义都没有。 네, 그래서 이런 쓸모없는 그런 확신 이런 거는 이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다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기 시작했죠. 所以5月上旬的时候我开始挑战营销经理。 네, 그래서 5월에 판매사를 도전하였습니다. 这15天是我快速成长的15天。 네, 이번 이 15일은 제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15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每天都是处于紧张的状态。 네, 매일매일 긴장한 속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高压下发掘着自己的潜力，并且快速的提升着自己的能力。 네, 그런 긴박함 속에서 저의 이제 그 잠재됐던 능력들이 발휘되는 걸 저도 느꼈어요. 네. 每天呢也都在验证着指导老师之前的苦口婆心。 네, 그 안에서 또 스폰서님의 그런 배려심, 스폰서님의 사랑도 느꼈죠. 为什么要多多的自用产品？为什么要进系统学习？ 네, 그 전에 이제 스폰서님이 왜 자꾸 제품을 제대로 써야 되는지, 왜 시스템에 들어와야 되는지 이 부분도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对，在这15天中都给了我充分的答案。 네, 이 15일 동안에 저한테 그 동안의 모든 의문들이 풀렸고 그 모든 답이 다 해결이 되었어요. 当这紧张的15天过去后，我发现，我挑战的这个职级只是我收获中的一小部分。 네, 이 15일 동안에 이런 도전을 통해서 이 부분은 이 전체 사업의 전체 사업 과정 중에서 그냥 일부분이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你可以缩长一点。好的。最大的收获是我的成长。 和我为自己事业迈出的那坚实的第一步，是我可以后续的客户群体。 네, 제일 큰 부분은 제가 이 속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
항상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안에서 이제 더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네, 然而最大的收获就是我对指导老师和对我们团队的那份信任变得更加的坚不可摧。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도전을 통해서 또 이제 더 크게 깨달았던 건 저희 스폰서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 그리고 저희 팀에 대한, 그리고 저희 스폰서, 그 상위 스폰서님에 대한 그런 믿음도 확고해졌다는 부분입니다. 我有后盾在，所以以后的道路都不是我一个人在走。我有我们这么优秀的团队在，所以以后不管遇到什么样的困难，我都不会害怕。 네, 든든한 지원군이 뒤에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의 도전, 그 앞으로의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모두 이 안에서 할 수 있겠다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네, 这 15天 在我 心中, 它 不 단단 只是 挑战, 它 是 企业 培养 我们 事业者的 一个 速成班. 네, 저는 이 도전이 그냥 도전이 아니라 이 안에서 애터미를 향한 어떠한 이제 확신과 그리고 희망에 대한 그런 이제 견고한, 확고한 마음들을 이제 양성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我的事业才刚刚起步，而支撑我事业良好开端的，就是这15天所倍增的勇气和抗压能力。 네, 이번 25일이 저한테 모든 그런 이제 제가 이제 실력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同时呢，在这期间呢，也会快速发现自身的不足。虽然挑战结束，但是学无止境。 15일이 끝났지만은 그 15일을 통해서 저는 이 안에서 저희 부족함도 발견할 수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예, 잡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今后的那个目标和方向也会更加的明确. 네, 앞으로의 목표를 더 정확하게 세우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所以感谢爱多美企业能给这么能提供我们这么好的一个平台，还有这么好的一个模式. 네, 애터미에서 저희한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도전을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让我们平凡的人都可以怀揣着大大的梦想，为自己的梦想去努力奋斗。 네, 아무리 평범한 사람도 이 안에서 대담하게, 용감하게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애터미여서 더 좋습니다. 今后我们在爱多美中学习成长，在爱多美的舞台上尽情的绽放自己。 네, 애터미 안에서 마음껏 나를 피울 수 있는 네, 继续. 余生和伙伴一起，余生和爱多美一起，我们携手向前。 네, 남은 생을 애터미와 함께 그리고 저희 파트너와 스폰서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심합력으로 이뤄낸 아름다운 직급 달성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네. 올해도 두 직급 이상 성장하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분당탑 소속 조정희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나와주세요. 네, 마이크. 네. 마이크 열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종말도요. 네, 네. 我是爱梦顶峰团队的高晶小经理赵静喜。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분당탑에서 일하고 있는 조정희라고 합니다. 我的指导老师是高金美妍高晶小经理。 네, 저는 김미연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그리고 네, 제가 정확히 못 들었어요. 두 분의 스폰서님을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我的老家在吉林省通化市。 네, 저는 중국에서 왔고요. 네, 来到中韩国，说长一点。好，来到韩国已经16年了。我现在住在韩国的京畿道富川市。我以前做的工作是化妆品代购。 한국에 오신 지 16년 되셨고요. 네. 지금 경기도 부천에서 살고 있고, 그 전에 하고 있던 일은 화장품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直到2年前，我通过朋友认识到了爱多美，但是当时我对爱多美不太了解。 네, 2년 전에 친구를 통해서 애터미를 전달받았지만 그때는 애터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直到2021年的5月份，我有幸加入了爱梦顶峰团队。
2021년 아주 이제 운이 좋게 저희 팀에 가입하게 돼서 이제 영광입니다. 在指导老师的帮助和进入成功系统学习，我听了董事长的均衡人生，我看懂了爱多美。 네, 스폰서님의 권유로 시스템에 참여하면서 회장님의 균형 잡힌 삶 등등을 들으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我坚定了信念，也看懂了爱多美的远景。 네, 이러한 학습을 통해서 애터미 안에서 이제 애터미의 비전을 보게 됐고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今年这个月的上半期，在指导老师和伙伴们的齐心协力下，我挑战了高经销经理。 이번에 올해 스폰서님들과 파트너님들의 이제 도움으로 재심 합력으로 제가 다이아몬드 마스터를 완성하였습니다. 도전 성공하였습니다. 네. 这次挑战最大的感受是团队的力量。 只要团队齐心协力，一切皆有可能。 네, 이번 도전을 통해서 저는 재심 합력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还有特别感谢指导老师的付出和伙伴们的支持。 네, 이번 도전을 통해서 이번 과정을 이루어내면서 특별히 스폰서님들에 대한 이런 감사한 마음과 그리고 파트너들에 대한 그런 고마움. 이 이제 더 많이 생겼던 그런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这次和我一起挑战的是个营销经理，是我做爱多美事业之前的朋友。当时我和他们分享爱多美事业的时候，他们选择相信我，并进入系统学习，也看懂了爱多美，和我一起做爱多美事业。 네, 이번에 저와 함께 도전한 세일즈 마스터 사장님들은 모두 제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이제 알고 지내던 지인 친구들이었는데 이번에 함께 도전을 해서 이분들과 재심 합력을 이루어내서 더 기쁩니다. 当我要挑战的时候，他们都毫不犹豫地选择支持我。 네, 이번 도전을 얘기했을 때 모든 분들이 아주 흔쾌히 덮고 나서고 또 이제 흔쾌히 하겠다고 해서 아주 이제 멋진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我特别感动，也给了我很大的动力。 네, 친구분들의 이런 도전이 저한테는 아주 큰 동력 그리고 저한테는 아주 큰 힘이 되었습니다. 我的目标是2023年的3月份达成经销结束经销商。 네, 이번 올해 안에요? 내년까지요? 2023년. 네, 내년까지 오토 판매사를 네. 완성하는 게 지금 이제 저의 이제 꿈이고, 네. 네, 我只有更加努力，才能更好的帮助伙伴和朋友们。 네, 이 오토 판매사를 만들어내면서 저의 파트너들도 함께 끌어올리는 그런 멋진 리더가 되겠습니다. 今天我的分享就到这里，我们一起加油，顶峰相见。 네, 감사합니다. 정상에서 만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스템 안에서 재심 합력으로 이뤄낸 팀장님, 네, 올해 안에 파트너님들과 꼭 오토 판매사 달성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핀을 달성하신 모든 사장님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이번에는요, 리더 메시지 시간입니다. 리더님 모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열 로얄 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로얄 마스터 이재열입니다. 네, 해외에서 리더로서 또 이렇게 통역사로서 이렇게 많이 참석하셨는데요.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수요일 통합조회, 글로벌 통합조회 때 통역으로 봉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수고 많습니까? 그죠? 저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점진적으로 이 통합조회를 통해 가지고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보시는 분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우리 수요일 통합조회를 글로벌 통합조회를 많이 알리는 글로벌로 알리는 그런 사업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결단 스피치를 한
스피치 하신 분들, 그리고 또 승급 스피치 하신 분들 모두 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동기부여 또 비전을 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멋지게 결단한 그런 스피치죠. 예. 첫 번째 김예나 사장님, 그분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멋진 성공자를 또 꿈을 꾸고 애터미를 사업 시작했네요. 그 다음에 박희정 세일즈 마스터, 이분은 정말 연루하신 그죠? 어머니께 아파트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구매해 드리겠다. 그리고 생활비도 이렇게 드리겠다. 이혜정 임페리얼이 생각납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니까. 그래서 속도감으로 정말 멋지게 사업을 해내겠다는 이런 꿈을 밝히셨네요. 김병래 우리 사업가, 이분도 정말 도전을 하다 보니까 그죠? 도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세워지더라. 정말 비전이죠. 그러니까 도전을 통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그런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그래서 도전을 통해서 사람을 세워가고요. 단순히 소비자 세워가는 게 아닙니다. 도전하다 보면 꿈을 공유하고 함께 사업하는 사람이 세워진다. 이런 어떤 비전적인 말씀하셨네요. 그 다음에 우리 김정미 방송 작가 분 정말 참 멋지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애터미 사업을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들어올 거예요. 앞으로 훨씬 더 여기에 모든 사업자들 다운에 더욱더 멋진 그런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시스템 소득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죠? 연금성 소득, 권리소득을 만드는 과정인데 지금이 가장 작은 소득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오늘이 가장 작은 소득의 성공자죠. 앞으로 3년 후, 5년 후를 내다보면 어떤 삶이에요? 아마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실 겁니다. 짐작하실 거예요. 이런 멋진 사업자들이 함께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의 이것도 하나의 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엔소, 중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기업 문화가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죠? 저도 사실은 회장님의 경영 철학, 사원을 보고 제가 크게 감동이 됐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회장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회장님 강의를 직강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었거든요. 정말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잠재력까지도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발견하고 또 파트너 성공을 위해서 함께하는 그런 사업자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정희 뉴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이분도 마찬가지죠. 도전을 통해서 성공의 확신, 이거를 느꼈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방향성과 그죠. 그 다음에 목표, 이게 더욱더 뚜렷하게 그게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도전을 통해서 한 단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성장하는 그런 방향이라든지 목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참 도전에 대한 스피치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 하셨나요? 함께 하다 보니까 그죠? 재심 합력을 통해서 우리 사업이 되는 그런 얘기를 했죠. 재심 합력이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감사, 그리고 파트너 성공을 늘 끊임없이 행하면서 오토판매사를 향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이런 스피치를 하셨는데요. 너무너무 큰 어떤 BJ 되는 스피치를 해주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느덧 우리 계절이 그죠? 연중 가장 일하기 좋은 계절, 일하기 좋은 계절뿐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활력이 되는 좋은 계절이 5월이죠. 그래서 이렇게 좋은 계절을 우리가 만났는데 다행스럽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이렇게 해서 전환이 됐고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그런 일상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런 이제 시절입니다. 본사에서도 이제는 코로나 이전에 이 시스템, 본디 세미나, 석세스 세미나, 그리고 이제
오토 세일즈 마스터 워크샵 이런 것도 이제 본사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이제 진행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사업하기에 정말 좋은 이제 그런 계절이 됐고요. 그동안 많이 위축되어 있는 분도 계셨고요. 그죠? 코로나가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죠. 근데 애터미 사업자들은 아마 벌써 이렇게 해서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아 별거 아니다, 감기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리더들 대다수 리더들은 벌써 하셨고, 그리고 또 센터에서도 모임도 지속적으로 한 이제 그런 어떤 과정 속에서 이제 코로나를 이제 극복하고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전에 월요일이었죠? 월요일 날 저희 분당 센터에 아주 귀한 분들이 오셨어요. 귀한 분 세 분이 오셨는데, 미국 법인장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유럽 법인장. 그러니까 유럽 법인장은 알고 보면 독일 법인장이면서도요, 유럽 전체를 이렇게 해서 컨트롤하는 그런 법인장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법인장님과 태국의 또 우리 이부영 법인장님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요. 그분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법인장님이 오셨을까 깜짝 놀랐어요. 본사에서 지금 현재 해외 법인장들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불러들여서 본사 워크샵을 진행하는 도중입니다. 근데 한국에 정말 훌륭한 이렇게 센터를 잘 이렇게 경영하고 운영하는 이런 모델이 되는 센터를 몇 군데를 지정해서 법인장들을 이렇게 해서 견학하고 이렇게 해서 센터에서 이렇게 좀 동참하고 좋은 또 이렇게 조언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사 직원, 여직원까지 해서 오셨는데, 독일 법인장 그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유럽은 직접 판매 이쪽 시장이 굉장히 크고 좋다는 겁니다. 40조의 시장이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전혀 거부가 이런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전혀 없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소비자 사업자 만들어 가는데 좋은 환경이다. 그리고 또한 유럽의 영국을 제외하고 나면 모든 국가들은 영어가 제2 외국어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영어를 능통하게 잘해야만이 유럽에서 사업 잘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할지는 몰라도 전혀 상관없다. 그들이 정말 소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국가들이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미국에 진출해달라, 유럽에 진출해달라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대한 어떤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물론 영국을 통해서 오픈했지만 이제 머지않아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유럽 27개국, 더 크게 확대해 보면 35개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국가에 애터미가 이렇게 진출, 지금 이미 배송 또 수당 문제 시스템적으로 다 지금 진행하고 있지만, 이제 더 구체적으로 유럽 같은 경우는 한 4개 정도 번역으로 논아서 점진적으로 지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모든 국가에 다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효율에서 많이 떨어진다 얘기하면서. 그래서 유럽에 있어서는 이제 2일에서 3일 정도면 배송이 되는 그런 이제 국가들이 거의 대다수고, 어떤 국가들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는, 좀 먼 데는 그렇게 걸리는 그런 지역도 국가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럽 시장이 여러분들 사업 확장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시장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의 법인장 말씀을 듣다 보니까 참 많이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미국이 처음에 제가 애터미 시작할 때, 그때 미국 지사 오픈할 때였어요. 그때 제가 애터미 원데이 세미나를 참석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1억, 자본금 1억으로 미국 지사가 오픈됐답니다. 정말 가난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한 미국인데 지금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한국은 글로벌 전 세계 스폰서 국가죠. 그죠? 스폰서 국가입니다. 근데 작년부터 미국이
정말 스폰서 국가로서의 그 어떤 역할을 아주 톡톡히 하면서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미국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민 직결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각 민족들, 소수 민족들이 거기서 커넥션들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어디든 그들이 정보를 퍼날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이렇게 사회에서 일어나는 미국 사회에서 성장했던 성공자보다는 그죠? 제 이제 다른 나라, 멕시코 또 중남미로 하면 브라질 그 밖에 나라로 계속 확산될 건데 미국에서 유럽으로, 미국에서 중국, 동남아시아, 남미 이렇게 확산되면서 미국의 사업자들이 훨씬 소득이 올라가는 이제 그런 어떤 역전의 현상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스폰서 국가로 미국이 이렇게 해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미국도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아직 미국 시작도 안 했다. 그 시장에 적극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공략했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전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애터미 여기에 모든 사장님들은 이 시간에 이렇게 해서 줌에서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애터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죠? 성공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성공하려면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게 있죠. 뭐하고 싸워야 돼요?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가난하고 싸우는 일을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싸우는 일인데 물론 여기에는 나는 노후 준비도 돼 있고 먹고 살만해 노후가 준비되어 있어 이런 분도 계시겠죠? 당연히 계시죠. 근데 애터미가 가지고 있는 정말 보편적인 어떤 그런 가치가 뭐냐면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도구다는 거죠. 네트워크 업계뿐만 아니고 그죠? 유통 전반적인 모든 유통을 통틀어서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도구는 온리 애터미라는 겁니다. 이게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둘러보면요. 다들 노후가 준비 안 되어 있거나 정말 가난하고 싸우는 그런 수많은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죠? 애터미 정보를 전달하고 그러면서 애터미에 지금 동참하는 선한 부자들도 계시다는 거죠. 근데 절대 다수는 저를 포함해서 절대 다수는 애터미를 통해 가지고 부자 되는 게 목표죠. 그게 목표입니다. 물론 우리는 꿈 넘어 꿈이 또 있습니다. 근데 꿈 넘어 꿈이 또 있지만 일단은 부자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부자 되기 위해서 가난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정말 애터미 사업에서 중요한 거는 저는 자존심을 좀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이 생각을 합니다. 자존심 좀 내려놓자. 회장님도 그러시잖아요. 자존심은 나중에, 그죠? 나중에 소득이 올라가면 저절로 자존심을 세워지니까 일단 자존심 내려놓고 시작하자. 그래서 자존심을 좀 내려놓고 그리고 겸손한 자세로 애터미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가 자존심 내려놔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누구겠습니까? 고객이죠. 고객에게 정말 자존심 내려놓자. 요즘에 본격적으로 이제 애터미도 지금 금년 들어 한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우리 세미 세일즈 이거 진행하면서 국내에서 20% 이상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떤 도전과 그죠 목표 이거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소비자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비자 만드는 과정 아마 애터미 사업을 어쩌면 3년, 5년 그 이상 이렇게 사업을 진행했던 분들 아마 과거에 그죠 과거에 애터미 정보를 전달해보고 또 거절도 받아보고. 어쩌다가 형님 그 사업을 하십니까? 언니 난 애터미 절대 안 쓸 거야. 이런 사람 왜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근데 마음의 상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어쩌면 아주 심하게 거절 이렇게 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절대 너한테는 두 번 다시 말 안 할 거야. 혹시 이런 분 대상이 있나요?
저는 있었어요. 아마 있을 겁니다. 자, 근데 내려놓자는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다시는 너한테 내가 아쉬운 소리 안 할 거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접근하지 못했던 그들은요, 어느덧 누군가로부터 애터미가 어떤 회사인지, 어떤 비전이 있는지, 어떠한 꿈을 가지고 애터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어쩌면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존심 내려놓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들을 명단 속에 다시 한번 이렇게 편입해서 접근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고객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고객을 다시 만들어내는 과정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자존심 그거 내려놓자. 그죠? 자존심 내려놓으면 됩니다. 내려놓고 명단 작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터치하다 보면 그들 중에 정말 진정성 있게 여러분들의 소비자가 되어줄 수 있고요. 또 애터미 사업자로 동참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존심 내려놓고 소비자, 우리 고객에게 접근하자. 두 번째는 이제 애터미 이제 막 이렇게 해서 사업의 비전을 보고 접근한 그런 부업가들이 꽤 많죠. 많을 겁니다. 어쩌면 그 부업자들도 사람마다 다양한 어떤 환경, 외부의 환경, 그리고 또 다양한 능력, 재능, 인맥, 사생활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참 우리가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런 자세로 그죠? 포용하는 그런 어떤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소비자뿐만 아니고 파트너죠. 이제 막 애터미 사업 접근한 파트너들에게 이제 그런 어떤 이제 자세로 접근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0인 10색, 그죠? 100인 100색 이런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환경의 사람들이, 그죠? 내 품 안에 머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나는 빅 리더로 정말 속도감 있게 성장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나와 같지 않다고, 그죠? 내 성향하고 맞지 않다고 자꾸 이렇게 해서 제끼고 이렇게 소홀히 하고 무관심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만 계속 찾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내 볼륨이 사이즈가 커질 수가 없는 거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게 정말 우리 이렇게 해서 존중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나누고 아낌없이 포용하는 그런 어떤 자세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한 겸손하고 배려하고 베풀고 대상은 누굴까요? 스폰서입니다. 스폰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폰서님들은 대부분 이제 초기에 사업자들이 참 어떤 우를 범하냐면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매출을 일으키면 다 스폰서 당신한테 가잖아. 당신한테 돈이 되는 일이잖아. 이제 이게 깔려 있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마음속에 깔려 있으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나로부터 좌우에 멤버십을 내가 확장시켜가고 그죠? 내 사업을 이렇게 성장시켜가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스폰서의 그죠? 성공 노하우, 스폰서의 관심과 재심 압력 이게 바탕이 돼야 나로부터 좌우에 두 그룹이 지속 성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는 끊임없이 내 성공을 돌보아주는, 내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파트너 성공을 간절히 기대하는 그런 어떤 대상입니다. 스폰서는. 그래서 스폰서를 대상으로 정말 우리가 존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겸손한 태도로 끊임없이 스폰서한테 이렇게 해서 가까이서 이렇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어떤 사업자가 된다고 하면 아마 사업은 저절로 정말 멤버십이 커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합니다. 스폰서십이 매우 중요하죠. 스폰서십. 자, 어떤 스폰서십이 중요할까요? 대부분 우리가 스폰서하면 만능인 줄 알아요. 뭐든지 다 잘해줄 줄 알아요. 내가 그죠? 내가 뭐든지 다 완벽하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 스폰서도 잘못한 게 있고요. 또 잘하는 것도 있죠. 사업적으로 훨씬 더 경험이 있으니까 잘 안내도 하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성향과 개성과 또 인품의 크기도 또 그것만 있겠어요? 대부분 사람마다 또 한 양심의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내가 받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 마음의 크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폰서십에 정확하게 들어오려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마음의 그릇을 키워나가는 이제 그런 이제 파트너. 그리고 또한 어떤 게냐면 스폰서는 원칙을 늘 지키는 어떤 그런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원칙을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뿐만 아니고요. 오프라인 시스템이 이제 진행되죠. 그러면 이제 원데이 세미나, 서세스 세미나, 또 센터에서 또 세미나도 있고요. 이런데 스폰서가 자리를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자리 지키는 스폰서는 정말요. 파트너들이 올 때마다 함께 해주는 스폰서에 대한 어떤 이런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센터로 오고 싶어 하는데 스폰서가 자리를 잡고 비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그 세미나에 참석하고 싶은 그죠? 그런 어떤 의욕이 자꾸 떨어지고요. 멀리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스폰서가 자리를 비우는 그런 모습을 자꾸 보게 되면 파트너도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사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폰서로서요 우리가 끊임없이 그죠? 자리도 지키고 원칙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또 스폰서가 성장하는 스폰서가 돼야 됩니다. 스폰서가 성장하지 못하면 파트너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어떤 모양새라든지 그죠? 신뢰라든지 또 파트너가 스폰서 의존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스폰서는 스스로 정말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성장하는 스폰서가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또 겸손하고 존중하고 또 해야 되는 대상은 뭐냐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을 우리가 너무나도 우습게 생각해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다 알아. 하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다 안다고. 안다병이 걸려가지고 그러죠? 그게 뭐 때문에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리고 목표의식이 약한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배워가는 거거든요. 시스템에서 매번 그죠? 우리가 세미나 때마다 뭐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챙기겠다. 뭐 한 가지는 정말 제대로 배우겠다.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 배움의 크기가 점점 축적이 되고 쌓였을 때 빅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배우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소홀한 사람은 어떤 생각하는가요? 어떤 생각하던가요? 대부분 네트워크를 머리로 하는 줄 알아요. 난 머리가 좋아. 한 번, 두 번 들으면 다 알아. 두 번 들을 일이 없어. 그래서 소홀히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네트워크는 머리로 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으로 하는 거고요. 온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에 완전히 체화되는 게 그게 매우 중요해요.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내 멤버십을 모아가고 그 멤버십이 많아지면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정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에 끊임없이 우리가 동참하는 거죠. 회장님의 정말 회사 선택의 네 가지 조건 중에 마지막이 성공 시스템이죠. 애터미가 성공 시스템을 정말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가 본사가 시스템을 성공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회장님도 티칭이 아니고 러닝이라고 그러죠. 이제는 회사가 그리고 애터미에서 성공한 수많은 성공자들이 센터에서 각 팀별로 라인별로 이렇게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제는 안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리키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일입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더 시스템에 동참하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런 비즈니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이 성공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그죠? 시스템을 정말 우리가 완벽하게 이제 동참하고 시스템을 활용을 통해 가지고 조직화. 우리 사업은 누구라도 다, 그죠? 임페를 열심히 시스템 안에 산다면은 갈 수 있는 일입니다. 갈 수 있는 일인데, 우리가 시스템의 중요성은 결국은 100년 가는 기업인데, 그죠? 내 멤버십이 100년 갈 수 있겠느냐? 100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시스템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만이 애터미에서 모두가 다 성공한다. 그리고 또한 이 임페리얼, 이 코드가, 그죠? 연봉 10억이죠? 연봉 10억 이상의 이 코드를 3대까지 상속할 수 있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이 겸손히 자존심 내려놓고, 그리고 시스템 안에서 파트너와 함께한 그런 멋진 사업을 구상하는 모든 사업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신나는 모습으로 신명나게 하루를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든 사업자 되기를 바라면서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민이 부자 될 수 있는 도구 애터미를 통해 성공을 간절히 바라시는 총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